오늘 전달해드릴 소식은 오늘 새벽에 스페이스X가 만든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 발사됐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특별한 이유는 그 설계와 제작의 주체가 이제 정부 사업에서 이제 민간 회사로 옮겨졌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번에 그 스페이스X라는 단체와 이 단체가 어떤 단체고 여태 뭐 어떤 시도들을 했었고 오늘 발사된 이 왕복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스페이스X라는 단체의 뭐 최종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게 컴퓨터공학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감명 깊게 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스페이스X는 과연 어떤 단체인가? 사실 이 스페이스X를 소개하기 이전에 일단 모두가 다 아는 이 사람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 좀 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 얼굴을 한번 띄워놓고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좀 잘생긴 사진 가져왔죠. 이런 거 가져왔어요. 비하 아닙니까 이거? 아니 뭐 어때서? 왜 비하라고 해요? 왜 그래요? 안티 아니 안티. 왜 사람 사진 가지고. 아, 잘생긴 사진 많은데. 근데 요즘 이 사람 이름 일론 머스크, 앨런 머스크라는 얘기가 많던데. 일론이에요, 일론. 일론입니까? 네, 일론이 맞아요. 이거 EL 이거던데? 네, 저도 원래 일론이 맞습니까? 앨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다 일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미국 네. 미국어로도 일론이라 해요? 네. 미국 사람이니까. 네. 일론으로 하는 걸로. 옛날에 잘생긴 사진들 많은데. 아, 크기가 너무 다 커가지고 이 사람은 뭐. 사진이 다 크더라고요. 여기 조그만 사진 가져왔는데 일단 이 스페이스X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뭐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고 수식어도 엄청 많아요. 뭐부터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유명한 수식어가 이제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 그리고 뭐 괴짜 천재, 혁신가 혹은 뭐 일각에서는 뭐 희대의 사기꾼 뭐 다양한 수식어나 별명들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남아공 출신이에요. 남아공 출신으로서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17살까지 이제 남아공에 있다가 17살에 캐나다로 넘어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뒤에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UPenn 경제학과로 아주 유명한 학교죠. 아이비리그. 아 그럼요. 그래서 UPenn에서 이제 경제학과와 물리학을 이제 전공으로 해서 이제 편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부를 졸업한 다음에 재료공학을 전공으로 이제 스탠포드 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경제학, 물리학, 재료공학까지 한 거예요? 그쵸. 이제 재료공학을 이제 하려고 스탠포드 대학원으로 입학을 했다고 해요. 박사 학위로. 아 박사로 이... 네. 재료공학을? 맞아요. 그래서 이때가 1995년도였어요. 스탠포드 갔을 때가. 이제 95년도였는데 이때 한창 터진 게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이 점차 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이 인터넷이라는 게 전 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인터넷 산업이 기존에 있던 시장, 모든 시장을 장악하고 뭐 집어삼키는 거 아니냐 하면서 IT 벤처들에게 이제 모든 돈이 몰리는 약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이 사람이 스탠포드에 입학할 때가요. 이제 닷컴 버블이 1995년부터 약간 2000년도까지가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데 입학하는 시점에 그 스탠포드에 박사학위로 입학하는 시점에 닷컴 버블이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스탠포드를 입학한 지 이틀 뒤에 자퇴하게 됩니다. 아 이틀 만에. 네. 이 생 개발자가 학부 때 또 스탠포드를 준비했는데 왜 그러세요? 아 뭐 하긴 했죠. 사실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스탠포드에 들어가서 이틀 만에 그 닷컴 버블을 터지고 나서 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참고로 스탠포드 대학원 가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가기 힘들죠. 학부로 스탠포드 입학하는 것보다 대학원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탠포드에 입학하고 이틀 뒤에 자퇴를 하고 바로 딥2라는 웹사이트를 가진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IT 회사예요. 딱 보면 약간 스팸 웹사이트 같지 않나요? 네. 옛날 갱성. 옛날 스타일. 옛날. 그쵸. 요즘엔 잘못된 사이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웹사이트는 그냥 이 도시의 그 정보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도시의 정보를 정리해서 뿌려주는 그런 웹사이트였어요. 리얼 어드레스 서치, 은행도 찾아주고 뭐 아파트는 어디에 있고 뭐 꽃집은 어디에 있고 간단한 걸 이제 한 도시의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웹사이트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딱히 뭐 특별해 보이진 않죠. 뭐 근데 뭐 특별하지 않아 보이긴 해도 뭐 이때까지만 해도 뭐 인터넷으로 뭘 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돈이 뭐 엄청 몰리는 약간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집2라는 웹사이트는 4년 뒤에 1999년이죠 1995년에 창업했으니까 340 밀리언 달러 한국말로 하면은 6천억이 넘는 금액의
팔립니다. 이 단순한 웹사이트 회사가요. 6천억? 네. 그래서 닷컴 버블이 95년부터 2000년도까지였는데 그래서 버블이 시작할 때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버블이 꺼지기 1년 전에 이 최고의 가치에 있을 때 6천억의 회사를 넘겨버린 거예요. 대박이네. 엄청난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또 이제 창업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거를 매각하고 바로 만든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이 사실 이 회사는 아니고 X.com이라는 웹사이트인데 페이팔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1999년도에 4년 뒤 1999년에 페이팔을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약 3년 뒤 팔아요. 2002년도에 팝니다. 이 페이팔을 이베이한테 약 2조 원에 매각을 합니다. 대박이네요. 엄청나죠? 물론 그때는 페이팔을 2조에 팔았어요. 물론 3년 만에 2조에 판 건 엄청난 거죠. 근데 지금 페이팔의 가치는 약 120조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그때 2조에 판 게 그때는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었겠지만은 지금 가치가 120조인 걸 보면은 사실 뭐 산 사람 잘 산 거죠. 이베이가 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002년도에 이제 페이팔을 팔았는데 이제 두 개의 회사를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했죠. 딥투라는 회사와 페이팔을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했어요. 이제 수중에 돈이 많이 들어왔죠. 2002년도입니다. 2조면은 뭐 먹고 살 수 있죠. 평생 자식들까지. 근데 이 사람한테 2조가 다 가진 않았고 한 2, 3천억 정도 수중에 들어왔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회사는 2조에 팔았지만 그래서 2002년도부터 이 사람이 본격적인 이제 괴짜 행보를 시작합니다. 일단 간단히 하나씩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잠깐 TMI 정보를 드립니다. 아 그럼요. 좋아요. 그런 거 좋아. 사실 저 책에서 봤었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처음 시작한 사업이 저거 지도 저게 아니었다 그래요? 원래는 아 게임 같은 걸 만들었죠. 그렇죠. 게임 원래 게임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람이 근데 아 게임은 인류를 바꿀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버리고 저 지도 IT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게임이 아마 우주와 관련된 약간 비행기 관련 게임이었다고 제가 한번 봤어요. 약간 저랑 비슷하네요. 게임은 좋아하는데 게임 회사는 안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좀 TMI인데 이 사람이 12살에 프로그램을 독학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회사로 이어지진 않아서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뭐 아무튼 이제 2002년도에 페이팔을 매각한 다음에 이제 수중에 돈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괴짜 행보를 시작합니다. 일단 처음으로 만든 게 2002년도예요. 2002년 6월에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화성을 자기가 식민지로 만들겠다 라는 목표로 민간 우주 항공기업 스페이스X를 설립합니다. 이 회사는 이제 저희가 좀 이따 본격적으로 알아볼 회사죠. 그리고 2004년도에 일반 차보다 빠른 전기차를 만들겠다 라는 목표로 이 회사를 설립해요. 테슬라. 2004년입니다. 돈이 생겼으니까 일단 이때까지만 해도 전기차는 사실 말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제 괴짜 행보를 시작한 거죠. 테슬라는 설립한 게 아니라 이 기존에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최고 경영자에 오른 거죠. 그리고 2006년도에 이 지구 온난화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솔라시티라는 이제 태양광 관련 회사를 이제 사촌한테 만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한 2016년도쯤에 이제 테슬라한테 인수가 됐는데 이것도 이 사람의 업적 중에 하나죠. 솔라시티라고 이 태양광을 만드는 패널이에요. 아주 이른 스테이지부터 그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솔라시티라는 이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스페이스X 우주선을 보내야 되면은 거기에서 공급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태양에서 오잖아요.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 사업도 시작한 걸로 저는 들었어요. 약간 이 솔라시티라는 게 이 테슬라도 아무래도 그 전기차다 보니까 요즘에는 테슬라를 이 솔라시티 패널로 해가지고 충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이스X도 태양광으로 이제 위성들이 전기를 공급받고 테슬라도 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하니까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때부터 조금씩 그려나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2006년에 솔라시티라는 회사도 만들고요. 아이고 사진 잘못 가셨네. 아이고 PNG 낚였네. 아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2013년도에요. 2013년도에는 이 진공관으로 이 연결된 튜브에 이제 캡슐 같은 걸 날려보내가지고 시속 1200km 퍼 아워를 넘는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20분 안에 도착하는 그런 이제 미래 철도를 만드는 걸 목표로 이제 하이퍼루프라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도에는 이제 뉴럴링크라고 해가지고 이 두뇌에 이 AI 칩을 이식해가지고 뭐 병도 고치고 그리고 또 뭐 인간의 지능을 디지털 칩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지능을 이제 AI 칩의 도움을 받아보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뉴럴링크라는 회사도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아까 한 분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야, 이 이슈가 됐던 2016년에 이 사람이 이제 LA를 다닐 때 차가 너무 막히니까 이제 땅에 이제 터널을 뚫어가지고 차량을 이제 2D 도로에서 3D로 바꾸겠다. 오픈 AI도 있었어요.
오픈AI도 있는데 제가 포함은 안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땅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제 차량을 분산시키고 싶다 라는 프로젝트로 이제 보링 컴퍼니를 2016년도에 설립을 합니다. 그쵸, 원래 2D 어레이였는데 이제 3D 어레이로 해가지고 뭐 위나 아래에서 이제 차가 가게 하겠다. 보링 컴퍼니를 2016년도에 설립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왜 보링 컴퍼니예요? 왜 지루한 회사예요 이름이? 이 보링이 아마 다른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보링이란 단어가 뜻이 뭐 뚫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뭐 회사를 만든 얘기는 아니에요. 회사를 만든 얘기는 아닌데 한번 이 사람이 얼마나 괴짜인지 알려주는 그런 건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걸로 지었어요. 이게 아들의 이름입니다. 진짜 이번 실명? 달에 태어났어요. 이번 달에 태어났어요. 5월 6일 날 태어났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X 뭐뭐뭐 A12 이거 X 이건 뭐 애쉬라고 있는데요. 애쉬. 애쉬. X Ash A12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뭐 친구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들은 자기 이름 만족한답니까? 이제 이번 달에 태어났으니까. 네, 며칠 안 됐어요. 그래도 물어보면은 사실 애쉬라고 부를 것 같은데 애쉬로. 애쉬 제 아닙니까 제? 그쵸. 넌 제가 되거라 약간 이런 뜻인가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애한테 아니 본인이 그렇게 붙였다니까. 아 모르겠어요. 이게 러브 AI랑 관련된 단어인 것 같기도 한데. 아 모르겠어요. 이게 SR-70은 뭐 어떤 에어크래프트의 전 모델이 A12였다고 해요. 뭐 아무튼 뭐 이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이 이름을. 언노운 베리어블 X는 왜 붙인 거지? 앨런 머스크 부인이거든요? 에? 근데 또 애니프사를 또 하고 계시네. 또 요즘 또 애니프사 유행인 건 또 어떻게 아시고. 어머니 빠지셨네. 뭐 아무튼 이게 앨런 머스크가 얼마나 괴짜인지 보여주는 예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앨런 머스크가 계속 앨런이라 그러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페이팔을 팔고 나서 그 돈으로 그 시드로 이제 어떤 시도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갔는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려 봤는데, 뭐 하나같이 뭐 정상적인 사업이 없어요. 그죠? 뭔가 이때 시대에 2002년도에 누가 민간 로켓을 쏠 작정을 합니까? 저.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 정도로 좀 괴짜다 라고 불리는데, 사실 뭐 성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각각에 대해 성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테슬라도 현재 기업가치 한 52조 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솔라시티 얘도 미국 내 이제 태양광 2위 생산업체라고 해요. 이 하이퍼루프도 이 단순히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2020년 이번 연도에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이제 시험 트랙에서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표가 1200km/h인데 지금 한 400km/h까지 속도를 달성했다고 해요. 이 뉴럴링크도 쥐나 원숭이한테 지금 칩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 컴퓨터로 동물들의 뇌를 제어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해요. 오. 사람한테 이제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기다리고 있긴 한데 예약자도 엄청 많다고 해요. 맞아요. 그 기사 봤어요. 그 임상 지원 모집했는데 사람들 엄청 몰렸다고. 맞아요. 나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보링 컴퍼니 또한 성과가 또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이 보링 컴퍼니도 이미 뭐 시카고나 뭐 LA 다운타운이나 뭐 이미 사업권을 따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 하나같이 실체가 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제인 스페이스X는 오늘 5월 31일 한국 시간 4시 22분에 최초의 민간 우주선을 유인 민간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목적지는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이고요. 이제 오늘 밤 한 11시쯤? 한 11시 좀 넘어가지고 이제 국제 정거장이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고, 약 4달간 그 우주 정거장에서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스페이스X 얘인데, 이번 영상에서 한번 스페이스X가 여태껏 했던 노력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게 이 로켓 관련 내용이라 가지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실수하더라도 좀 이해해주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스페이스X가 여태껏 했던 노력들을 정리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시도는 얘였어요. 얘가 팔콘 1인데 이제 2010년 이전에는 이제 이게 이제 2006년도에 이게 연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2006년도부터 이제 2010년도 이전에는 이 팔콘 1이라는 로켓을 연구를 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해서 했다고 해요. 한 5번 정도 발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2번 성공, 2번, 3번 실패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0년도 이전에는 이제 팔콘 1이 성공하지 못했는데도 동시에 이제 팔콘 1과 또 다른 비장의 카드를 준비를 합니다. 얘가 아직 확실하게 개발된 게 아닌데도 동시에 얘 업그레이드 버전 팔콘 9을 동시에 이제 개발을 한 거죠. 이 팔콘 9은 팔콘 1을 9개를 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보면 뭐 거대하고 뭐 웅장하죠? 아주 커요. 아주 큰 발사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이전까지는 뭐 그렇게 지내다가 2010년 팔콘 9이 이 드래곤 우주선
뭐 여기는 드래곤 우주선인지 확실하진 않는데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우주선이 달려있는데 이 드래곤 우주선을 탑재해가지고 발사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거는 이 앞에 탑재된 이게 이제 추진체, 그 앞에 이제 뭐 인공위성이나 이제 뭐 캡슐 같은 게 이제 맨 위에 달리는데 이 드래곤이라는 이 캡슐 같은 거를 우주로 보내가지고 얘가 지구 한 300km 상공에서 지구를 한번 회전한 다음에 다시 얘가 귀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팔콘9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도 성공을 했고 얘는 회수까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민간 최초로 발사와 귀환까지 갖춘 최초의 민간 기업으로 이제 스페이스X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2010년입니다. 여러 이제 실험을 하다가 2년 뒤 2012년도에 다시 한번 이 팔콘9을 쏘아 올려가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운반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세계 최초로 이 상용 우주선이 ISS에 이 드래곤, 이 캡슐을 도킹시켰다 라고 해요. 한번 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무인이었죠 이때는? 네, 무인이었어요. 이거 같이 살펴볼 건데 이게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 2012년도에 이게 2012년도에요 이게 실제 화면은 아니고 시뮬레이션인데 어떤 방식이냐면은 팔콘9이 위로 올라갑니다. 쏘아져요. 그리고 우주에서 분리가 되고 이 캡슐 여기서 한 번 더 분리가 되겠죠. 이게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이에요. 2012년도에 세계 최초의 상용 우주선이 이 ISS 국제 우주 정거장에 이런 식으로 도킹이 됐다. 이게 2012년도입니다. 조립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2012년도에 이 팔콘9이 국제 우주 정거장 화물을 운반하면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 너무 멋있다. 라는 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15년 12월에는 이 팔콘9 로켓을 이용해가지고 이 위성들을 이 위에 이제 위성들이 매달려 있겠죠. 이 위성들을 궤도에 진입시킨 다음에 이 추진체를 그대로 회수하는데 최초로 인류 최초로 이 추진체를 회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2015년 12월의 영상입니다. 이거는 실제인가요? 실제입니다.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 나머지 자기의 임무를 다한 그 추진체가 그대로 의도한 위치에 역추진을 해가지고 정확히 회수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진짜 아이언맨이네. 그러니까 진짜 아이언맨 같다. 2015년도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위에 지금은 요 드래곤이 매달려 있네요. 이 위에 이제 인공위성이나 이제 드래곤 같은 캡슐 같은 게 얹혀져 있고 이 밑에 얘가 이제 추진체 뭐 부스트 역할을 하는 애들인데 사실 이 위에 파츠보다도 이 밑에 추진체가 비용의 전체 비용의 80%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 추진체의 비용이. 그래서 만약 이 추진체를 회수할 수 있다면은 우주에 갈 수 있는 비용이 엄청나게 절약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최초로 이 추진체를 회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1년 뒤인데 1년 뒤에 회수하는데 이제 성공을 하니까 자신감이 붙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해상에서 추진체를 한번 회수를 하는데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영상인데 일단 발사되죠. 추진체와 이 위에 얹혀진 이 드래곤이 같이 발사가 됩니다. 쭉쭉쭉 하늘로 올라가서 아 멋있죠. 진짜 멋있어요. 이게 킬링 포인트는 이 갑자기 통신이 중단되니까 이걸 이제 확대하는 부분. 이게 이제 그 맨 위에 달려 있는 그 얹혀져 있는 캡슐인데 인공위성인데 그쵸 이제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추진체를 받기 위한 그 좌표를 찍어 놓은 거예요. 여기로 떨어지면 성공인 거죠. 바다에 흐르고 있으니까 바뀌 보이죠? 추진체가 역추진을 해가지고 의도한 대로 정확히 의도한 위치대로 정확히 떨어집니다. 엄청나죠? 얘는 여전히 날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 목표된 위치를 향해서. 그래서 2016년 4월에는 이 바다 위에, 해상 위에서도 회수하는데 완벽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제부터 막 이제 꽤나 자주 인공위성이나 그런 걸 쏘기 시작해요. 아니 바다 위면은 막 흔들리고 그래서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쵸. 위치가 바뀔 수 있죠. 그쵸. 위치도 바뀌고. 근데 사실 바다에서 하는 게 베스트긴 하죠. 왜냐면은 땅에서 했다가 그게 그쵸. 조금이라도 엇나가면은 그 주위에 있는 시설들이 잘못될 텐데 바다 위에서 하는 게 안전하긴 한데 바다 위에서도 사실 저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연료를 다시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가지고 그 지하철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지하철을 다시 가져오는데 성공을 한 거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엄청난 비용이 이제 비용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갈 수 있는 비용도 그만큼 싸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자신감이 붙었는데 5개월 뒤 2016년 9월에 이제 페이스북에 인공위성을 보내려고 해요. 보내려고 하는데 터집니다. 팔콘9이 폭발해버렸어요. 한 번만 더 봐요. 더 보여줘요.
이게 이제 2016년 9월인데 이 성공 가도를 달리던 이 스페이스X 프로젝트가 하필 페이스북 위성을 날려보내는 프로젝트에서 터져버립니다. 위성이니까 안에 사람 없는 거죠? 그쵸. 다행히 와. 사람은 없는데 사실 한번 터지면은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죠. 다시 쏘기 굉장히 무서워. 그리고 여기 이거 쏘는 장소도 다 망가지고 이것도 발사체도 망가지고. 그래서 2017년도까지 사실 현장 정리하는 데 집중해요. 그래서 1년 뒤에 2017년도에 다시 이제 사고 현장을 정리를 하고 로켓 발사 테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다시 이제 2017년 3월 30일 날 이제 다시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에 이제 물류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미션을 했는데 다시 정리를 완벽히 하고 우주 정거장에 다시 인공위성을 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또 2017년도에 이 한국 통신 위성 이 무궁화 위성도 이 스페이스X 팔콘 9이 담당해서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렸다고 해요. 한국 통신 무궁화 위성도요. 한번 영상을 같이 지켜볼게요. 멋있죠. 일단 여기 KT 보이시죠? 오, 이게 KT. 이게 2017년도에 한국의 무궁화 위성도 이제 스페이스X가 팔콘 9이 담당해서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린 모습입니다. 발사하는 모습 볼게요. 와, 뭐 다시 봐도 멋있네요. 근데 이 한국의 무궁화 위성이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야, 옆에 이 햇빛 이게 좀 멋있네. 저기 착 비춰주는 이게 또 2017년이라 화질도 좋아요. 그래서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진체가 회수되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그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거죠. KT 위성은 KT 위성이 아니라 그 무궁화호는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고 발사가 되고 한 8분 뒤 추진체가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뭔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뭐가 오고 있는 것 같죠? 이 배 안에도 사람은 없겠다, 그죠? 그리고 잠시 끊긴 다음에 몇 초 뒤에 화면이 복구가 됐는데 보니까 화면이 끊긴 거죠, 지금? 몇 초 뒤에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추진체도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회수가 된 거. 물론 여기 불나고 있긴 한데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나? 저는 소화기를 끌 수 있죠. 뭐 아무튼 해상에서 정확히 원하는 곳에 그 인공위성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을 했고 이 발사 이 추진체는 원하는 곳에 정확히 떨어졌다. 그 이후로 이제 팔콘 9을 이용해가지고 이 이후로 이제 한 달에 뭐 한두 번씩 계속 로켓을 쏴댔다고 해요. 쏴댔다고요? 그쵸. 대박이다. 저걸로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쵸. 이제 상용 이제 로켓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택시 같이, 그죠? 맞아요. 그래서 무궁화 1호를 비롯해가지고 또 아나시스라는 우리나라 군사 위성도 이제 스페이스X 팔콘 9에 업혀가지고 하나 또 쏘아질 예정인데 30일 카운트다운 되고 있죠. 그래서 별일 없으면은 7월 1일 아침 9시에 이 팔콘 9에 이제 우리나라 군사 위성 아나시스가 또 발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팔콘 9의 업그레이드 버전 팔콘 헤비가 나옵니다. 이게 팔콘 헤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헤비하게 생겼네. 헤비하네. 이게 팔콘 헤비예요. 팔콘 헤비. 그래서 원래 이게 기존의 팔콘 9이 여기에 있고 옆에 이제 양옆 부스트가 하나씩 달린 거예요. 이제 기존에 이제 이게 팔콘 9이었다면은 그 옆에 이제 추진체 두 개가 또 달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연료를 다 보관하고 있다가 얘 연료 소진되고 얘 연료 소진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 얘 연료가 소진되기 시작하는 엄청 엔진도 많아졌고 센 파워로 훨씬 더 멀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팔콘 헤비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엄청난 로켓을 만들고 일론 머스크가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합니다. 그게 어떤 테스트냐면은 자신이 타던 그 테슬라 로드스터를 우주로 한번 보내보는 테스트 비행 삼아. 차를 왜 보내죠? 뭐 거기 거기서 사진 찍히면 약간 테슬라의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고 우주에 차가 이렇게 떠 있는데 차 타고 다닐 수도 있죠, 가서 우주에서요? 네. 팔콘 헤비가 최초로 테스트 발사가 됩니다. 헐크버스터 같아요. 나 로켓 올라가는 거만 보면 아주 와. 야, 연기 스케일부터 다르네. 그러니까 양 옆에 연료가 이제 다 쓰고 분리가 된 다음에 이제 메인 추진체로 올라가는 거예요. 발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날아가다가 와, 불빛이 엄청 크다. 이때 어느 정도 이제 양 옆에 이제 추진체가 연료를 다 소진하면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양 옆에 추진체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분 뒤에 이 양 옆에 추진체가 가지고 있는 케미예요. 점점 이 밑에 두 개가 이제 옆에 팔콘 헤비에 붙어있던 추진체인데 점점 지구와 가까운 게 보이죠? 정확히! 와, 대박이다. 계산된 위치에 옆에 추진체가 동시에 회수가 성공을 합니다.
엄청나죠? 하나 어디 가서 하나 가운데 가운데 추진 채 그건 이제 나중에 오겠죠? 가운데 추진 채 나중에 오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해상에서 회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20m 정도 빗나가가지고 버려졌다고 해요. 아 사실 우주에 갔다가 20m면 사실 엄청나게 근접한 건데 그죠, 정확한 거죠. 엄청 20m 바로 배 왼쪽에 떨어지더라고요. 바다에? 네. 아 보여줄 수 없어요? 이 가운데 추진체도 배가 이렇게 있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거 꿀잼일 텐데. 이거 보여주지. 제가 망가져오긴 했습니다. 야 근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딱 내려앉는 게 멋있네요. 멋있죠? 싱크 맞춰가지고. 그래서 부스트를 이 추진력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다가 이 역추진을 이용해서 양옆에 붙어있던 이 부스트가 의도한 장소에 정확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2018년입니다. 2년 전이에요. 그렇게 이제 2019년에도 이제 여러 개의 인공위성을 올려놓는데 성공적으로 이제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2020년 5월 31일 새벽 4시 이번에는 사람이 직접 탔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새벽이에요. 이 우주인 두 명이 타고 있죠. 아주 베테랑이라고 해요. 나사 누구예요? 출신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둘 다 나사 출신이고 나사 소속. 둘 다 그 우주에 있던 시간이 한 6,700시간씩 되더라고요, 각각. 그러니까 이미 우주에 많이 갔다 와보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오늘 4시 20분에 쏘아진 그 발사체인데 팔콘 9에 크루 드래곤이 얹혀가지고 이제 오늘 새벽 4시에 3분 남았죠? 발사가 되는 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크루 드래곤이라고 하는 이 ISS에 도킹될 그 캡슐입니다. 이게 오늘 4시 40분이에요. 여러분 저희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고 미국은 뭐... 뭐 오후게 뭐 오후겠죠 뭐. 미국이니까 시차가 좀 있죠. 발사됩니다. 이게 오늘 한국 시간 새벽 4시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러 우주 가신다고. 아 그럼요. 오늘 새벽 4시입니다. 팔콘 9과 크루 드래곤이에요. 이 볼 때마다 멋있어 그죠? 안에 사람들도 보여주지 리액션. 발사될 때는 이 사람도 무서우니까 좀 아쉬운 모습 보이기 싫겠죠? 이게 오늘 발사된 유인, 민간 최초의 유인 발사입니다. 아직 캠이 안 돌아왔나 보다. 제가 오늘 이거 새벽 4시에 봤는데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은 추진체가 또 분리가 되고요. 이 사람들은 우주를 향해 가고 있어. 나는 집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와, 멋있다. 이 추진체 또한 회수가 됩니다. 마린 같아, 마린. 저 사람들 가서 뭐해요? 가서 이제 좀 우주에서 연구 같은 걸 좀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 하면 또 이 사람 나와야죠. 트럼프. 아이고 그럼요.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 민간 기업이 이 상용 목적의 이 유인 우주선을 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설도 하고 있죠. 이건 자랑스러울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진짜.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좋아했던 이유는 사실 미국은 여기 트럼프도 참여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륙 직전 통제 센터는 우주인들한테 우리가 당신과 함께한다. 멋진 비행을 하고 우리 멋진 행성의 모습을 즐겨라. 멋있죠? 이 통제 센터가 우주인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아, 그래서 명언 하나 남기셨네. 또 나중에 또 책이 한마디 나오시려고. 아니 이 사람들은 뭐 연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생각해 놓으셨네 이거. 미국 사람들이 멋있는 말 잘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우주선에서는 미국을 다시 우주선 발사 사업에 투입하는 이 거대한 시도에 동참하게 된 것은 우리의 영광이다. 궤도에 들어서면 다시 대화하자. 고맙다. 여기서 이제 라는 메시지가 이제 통제 센터로 온 거죠. 야 이거 원본 못 듣나요 이거? 그 왜 특유의 이제 그 무전 톤 있잖아요. 치식거리는 거. 야 그걸로 들으면은 장난 아니겠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노트에 써놓은 것 같아 보니까. 야 이렇게 멋있는 말이 이렇게 즉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감격을 했던 이유가 이제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제 유인 우주선을 국제 정거장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러워했는데 사실 2011년부터 미국은 이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한테 의존해가지고 유인 우주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도로 인해서 아 이제 미국도 독자적으로 유인 우주선을 보낼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했다. 또 이제 또 눈에 띄었던 거는 우주복이 경량화되었다. 예전에는 우주복 하면은 뭐 이렇게 뚱뚱하게 엄청, 뭐 이런 거였는데 오 슬림한 핏이 살아있는데요? 엄청 슬림해졌죠. 울트라맨 같아요. 이게 다 과학적으로 다 검증이 이미 끝난 수트라고 해요. 오 진짜 이 상태로 우주 나가도 괜찮다는 거죠? 네. 그 대신 이 옷으로 이제 밖에서 나가서 활동할 수는 없대요. 우주 밖에서 할 수는 없는데 그 우주선 안에서는 모든 능력을 다 하는 안에서 아주 경량화됐다. 또 요런 게 또 눈에 띄었고 또 요게 또 눈에 띄었어요. 우주 이 안에서 이제 컨트롤 하는 게 터치로 바뀌었다. 저 터치 실수로 톡 하면 어떡해요?
그쵸. 근데 그런 게 이 사람들도 우리도 이거 어? 이렇게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하는 게 익숙한데 터치로 하면 이거 어?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렇죠. 라고 했는데 그 전에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되게 직관적이고 편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터치로 바뀐 게 좀 인상이 깊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발사가 의미가 있는 게 이 정부에서 이 큰 프로젝트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민간 기업이 이제 상용으로 이 서비스를 하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듯이 우리가 뭐 우주에 뭐 위성 하나 올려놓고 싶다 그러면은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여기 들어가요. 뭐 호텔 예약하듯이 어 우리 몇 월 며칠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우리 무게는 몇이야 라고 입력하면은 여기서 이제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 가볼까요? 2.5밀리언 아이고 택배비가 아, 우리 몸만 가면 되니까 한 80kg 해볼까요? 이제 1kg당 한 500만원 정도라고 해요. 이야. 보내는 게 그래서 이제 우주로 가고 싶으면은 뭐 호텔 가서 뭐 예약하듯이 어 나 목적지는 여기야 아 나 목적지는 폴라야 이렇게 날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견적 나오면은 구매하면은 이제 손님들이 기다렸다가 이 위성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위성들 이 팔콘 9 추진체를 이용해서 한 번에 우주로 올려보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진짜 간단하죠? 그냥 호텔 예약하듯이 이렇게 예약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영상에서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보통 이 나사에서 제작한 우주 왕복선은 한 번 이제 갔다 오는데 1조 5천억이 든다고 해요. 근데 이제 팰컨 헤비가 이제 한 번 발사하는데 약 1600억 원밖에 안 썼다고 해요. 진짜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거죠. 엄청 싸진 거예요. 왜냐면 재사용을 하니까. 기술도 좋아지고 하니까 크루 드래곤 같이 위에 얹혀진 캡슐 같은 것도 재사용할 수도 있고 또 뭐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제 소재들도 좋아지죠. 그래서 카본 같은 가볍고 센 소재들이 나오고 있고 기술 발전에 의해서 또 로켓 추진체들을 뭐 3D 프린터로 이제 금방 프린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제 점점 저렴한 가격에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우주로 가는 비용도 점점 이제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제 스페이스X라는 데가 이제 민간인들이 이제 우주나 뭐 달 뭐 화성으로 이제 관광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뭐 아까 보셨듯이 이 드래곤 같은 걸 얹어가지고 이게 드래곤이 착륙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딱 지구로 떨어지면서 팍 이게 퍼지면서 안전하게 의도된 위치에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드래곤이라는 이 위에 얹어진 캡슐에 한 7명 정도 이제 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이제 스타쉽 이게 이제 우주를 한 바퀴 여행하고 오는 서비스인데 이미 아주 핫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미 예약도 아주 불나듯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X의 이제 목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단기적인 목표로는 이제 2023년에 민간인을 우주로 보낸다는 단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민간인 관광을 시작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미 예약이 불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마에자와 유사쿠 이상은 이 부자래요. 부자인데 이 사람은 이미 이걸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달 한번 여행을 갔다 오는 걸로 예약을 했고요. 또 장기적인 목표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민간인을 계속 우주로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2030년까지 화성에 8만 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몇 년까지? 2030년까지요. 10년 안에 8만 명을 화성으로 보내가지고 화성 식민지를 완성을 하겠다. 이게 좀 장기적인 목표예요. 야, 엄청 빠른데요, 30년이면? 야, 그래도 화성을 그것도 사람이 가서 살 정도의 기술이라면 진짜 엄청날 텐데. 사실 좀 그렇긴 해요. 사실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일론 머스크가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괴짜같이 얘기는 하는데 근데 진짜 다 하잖아요. 실적이 있긴 하니까요. 그래서 약간 화성에 약간 8만 명이 2030년까지 8만 명이 거주하게 하겠다. 그래서 화성 식민지를 만든다고 하고 이게 2030년까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년 안에 이런 것들을 다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사실 저희가 얘기한 대로 참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이 사람 사기꾼이다 이런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 보니까 야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제가 또 지금 우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화성 같은 얘기 지금 해야 됩니까? 지금 우주 원대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가 나오고 말이야. 뭐 아무튼 여러분 제가 문명6라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문명을 좋아하는데 이제 이 문명6의 엔딩이 과학승리의 엔딩이 이 화성으로 이제 이주하는 게 이제 과학승리의 엔딩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게임에서만 보다가 야 진짜 이러다가 이제 곧 진짜 현실화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천천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영상은 새벽 4시에 제가 감동하면서 본 스페이스X의 이 유인 우주선 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